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73번 지문, 74번 지문 살펴볼게요. 자, 바로 본문 보시면 The Doctor Treat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치료를 한다는 얘기죠. 예, 고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and라는 접속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죠. 예, 왜냐하면 주어동사 두 개가 나열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절이 두 개일 경우에는 반드시 and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뭐 원어민들이 그냥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뭐 어떻게 탓을 하겠어요. 예, 문법에 딱딱딱 맞춰서 써주면 좋은데 예, 그러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자, 의사들이 치료하고 그리고 자연이 치유합니다. 그죠? 예. 자, 이 old saying, 이 saying은 격언이죠. 격언. 이 오래된 격언은요. 이 격언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예, 바로 앞에 있었던 요걸 얘기하는 거죠. 이 오래된 격언이. 자, sums up. sum up이에요. sum up. 뜻이 뭘까요? 뭐뭇을 요약하다죠. 요약하다. 자, 요약을 합니다. 뭘 요약해요? 전체 범위와 목적. 뭐에 대한? of medicine. medicine은 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게 의학이라는 뜻도 있죠. 의학. 그죠? 의학의 범위와 목적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이렇게 컴마 다음에 위치가 있으면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요? 계속적 용법이라 그러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비제한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자, 얘의 특징은 뭐냐면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보통 일반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그 바로 앞에다가 선행사를 붙이잖아요. 그런데 컴마 다음에 이렇게 관계대명사 위치가 오면은 뒷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이 위치가 앞에 있는 메디신을 받을 수도 있고, 그쵸? 심지어는 이 주어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문장 전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가 되는지는 우리가 읽어보면서, 후차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항상 컴마 다음의 위치는 뭐 그런데 그것은, 그리고 그것은, 뭐 그 정도로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의학의 범위와 목적을 이 오래된 격언이 요약을 해주는데 그런데 그것은 아직 그것이 뭔지 모르죠. 그것은 제공하는 것이다. 자, 제공한다 할 때 이 provid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공급 동사라고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되게 많이 배웠어요. provide a with b죠. 예. 그리고 뭐 supply 같은 거 그죠? supply 같은 거 a with B를 씁니다. 다 용례를. A에게 B를 제공하다예요. 자, sick organism이죠. 아픈 유기체. 그죠? 아픈 유기체는 뭐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아픈 유기체들에게 뭘 제공을 해요? 내적이고 외적인 조건을 이제 제공을 하는데, 근데 어떤 조건이에요? 자, 뒤에 형용사 구가 후치 수식을 합니다. 자, 원래 형용사는 그 명사의 왼쪽에서, 즉 앞에서 수식을 해주는데 형용사가 구를 이루면서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뒤에서 꾸며주죠. 자, 그래서 조건은 조건인데 어떤 조건이에요? Most favorable. Favorable은 이게 그 이 호의적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뭔가에 유리하다. 유리한이에요. 그래서 전치사 to와 어울려서 씁니다. 가장 유리한 내적 외적 조건이죠. 뭐에 가장 유리해요? exercise. exercise가 여러분 운동만 알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무언가 행사하다의 뜻이 있어요. 행사하다. 어떤 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 행사하다인데 여기서는 명사니까 행사함 정도가 되겠죠. 자, 뭐를 행사하는 거예요? of their own self-regulative and restorative power. 그죠? 요걸 행사하는 건데, 요게 뭐예요? 수식을 해주죠? 바로 그것들 자신의
셀프 레귤러티브 하게 되면 이게 자기 조절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조절의 그리고 회복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에 가장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 가장 유리한 내적, 외적 조건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위치는 그러니까 의학이죠. 의학. 그죠? 의학을 받는 겁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이 좀 약간 병든 유기체들에게 어떤 내적인 외적인 조건을 주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그 조건이 뭐죠? 이 대열은 뭘 받는 거예요? 아픈 유기체를 받는 거죠. 이 아픈 유기체들 그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셀프 레귤러티브 바로 자기 조절과 그리고 그것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회복 능력 이것을 행사하는 데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sick organism이 얘네들 자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능력이 아주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조건만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 글의 주제는 드러났죠? 무슨 얘기예요?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의사가 또는 현대 의학이 약을 쓰고 뭐 수술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이제 그 후차적인 거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장 읽어보면은 이제 명확해지겠죠? If there was, 만약에 있다면이죠. 있다면. 근데 노니까 없다면이죠. 뭐가 없어요?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 없다면. 그죠? 가정법 과거죠. 그래서 비동사는 was 쓴 거 아시죠? 가정법 과거는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배웠죠? 예. 근데 티처 킴은 현재와 미래 사실의 미래의 반대라고 가르칩니다. 예. 좀 독특하죠? 예. 이거는 나중에 제가 문법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뭐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면 여러분 가정법 과거를 어떻게 가정법 미래를 뭐라고 배웠어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가정법 미래가 뭘 써요? should 쓰죠. 예. 그리고 were to를 쓰죠. were to 그리고 동사 원형 쓴단 말이야. 그리고 주어 다음에 이렇게 이 또 would, should, could, might 해 갖고 쭉 나온단 말이죠. 자, 요거 보세요. 얘가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죠. 과거형인데 미래음이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이 과거형을 말하는데 현재와 미래의 반대죠. 그쵸? 예, 이거를 굳이 미래라고 하게 되면 좀 헷갈리는 것 같아서 저는 가정법 과거 자체가 현재와 미래의 반대라고 가르칩니다. 굳이 should와 were to가 아니더라도 그냥 과거형 동사를 썼는데도 미래의 반대를 나타내는 그러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if I 당첨되는 거 뭐예요? won the lottery죠. 예, 컴마 찍고 주어 다음에 뭐 would, should, could 해가지고 쭉 왔다고 쳐봐봐요. 과거형이죠. 그죠? 과거형이에요. win의 과거형이죠. 예, 그리고 복권에 당첨된 건데 복권에 당첨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미래에 있는 사실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미래의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래적인 의미인데 과거형을 썼죠. 굳이 should와 were to가 아닌데도 미래적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일반 과거형 조동사도. 예, 요런 점을 갖다가 이제 시중에 문법책에서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가정법 과거 문장이죠. 자,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 없다면, 그렇다면 medicine, 의학이라는 것은 would be helpless죠. 예, 이건 뭐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든 작은 derangement, derangement가 뭐예요? arrangement는 뭐죠? arrangement는 정리, 정돈, 그죠? 예, 뭐 배열하고 이렇게 하여튼 딱딱딱 떨어지는 게 정상적인 게 arrangement면 derangement는 좀 이렇게 D가 안 좋은 접두어잖아요. 이게 혼란시키는 거예요. 혼란. 또는 교란입니다. 즉 정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건강한 거에서 벗어난 거니까 질병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질병 같은 의미로 여기에서는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작은 교란이 would either kill, either A or B죠. 예. 죽이거나 또는 자, outlight 이따 설명할게요. 또는 settle down into죠. settle down은 원래는 정착하다인데 정착해서 뭐뭐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뭐뭐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뭐뭐가 된다 정도로 그렇게 여기 알아두세요. 그리고 outlight는 이게 뜻이 형용사거든요. 원래 일반적인 뜻이. outlight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형용사로는 이게 완전한, 예, 완전한이란 뜻이 있고, 그리고 노골적인 거, 그죠? 노골적이고 명백한 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얘가 부사로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이 있냐면, 즉각이란 뜻이 있어요. 즉각. 그쵸? 그리고 노골적으로라는 그러한 뜻도 있고, 또는 뭐 완전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kill 다음에 이게 형용사로 올 수는 없겠죠? 여기가 형용사가 올라면은 보호가 온 건데 kill은 보호로 못 쓰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kill은 자동사로 죽게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outlight는 부사로 즉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작은 그러한 이 교란 이러한 것들이 즉각적으로 이제 죽게 만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자연적인 치유 능력이 없으면 그죠? 아무리 약을 써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약은 그 치료를 도와주는 거죠. 그죠? 자가치유를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자꾸만 이렇게 염증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염증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몸이 막 싸워요. 그러다 보면은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항생제를 먹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이제 이 염증 걔네들을 갖다가 좀 공격을 더 해주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게 우리의 면역 능력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예, 너무 다 아는 얘기를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 죄송해요. 예, 아무튼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chronic disease죠. 만성 질병이 되는 거죠. 뭐가 없다면? 예, 바로 오늘의 핵심 표현이죠. natural healing power가 없다면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74번 지문 살펴볼게요. 예, 이거는 이제 everyday life죠. everyday life는 뭐 일상의 삶이죠. 예, 거기에서의 economics, 경제 또는 경제학.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끊어줄게요. Very early in our childhood이에요. 그쵸. 우리의 어린 시절인데 아주 이른 어린 시절에 we are taught죠. 우리는 가르쳐짐을 당한 거니까 우리는 어땠다? 배웠다죠. 예, 가르쳐짐을 당하니까 배운 거지. learned로 쉽게 쓸 수 있겠죠. 대절을 배운 거죠. 대절이 뭡니까? You cannot eat your cake. 너의 케이크를 먹을 수가 없다고요. 그쵸? 너의 케이크를 먹을 수가 없고 그것을 가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너의 케이크를 먹으면서 그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한꺼번에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계속 보시면은 그리고 this is 에, 진행형으로 썼죠. is only putting in another way the fact인데 자, in another way는 괄호로 묶고 put 다음에 목적어가 the fact예요. 그리고 the fact는 지금 동격의 대시죠. 예, 대절 이하가 또 설명해 주는 건데 여러분 put이 무슨 뜻이 있어요? 두다의 뜻이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express의 뜻입니다. 예. 뭐 요런 표현 있죠. 독립부정사라고 하는데 to put it in another way라는 뭐 수거처럼 우리가 외워야 될 표현이 있죠. 이게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란 뜻입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여기서도 표현하다예요. 자, 이것은 다른 방식으로 그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어떤 사실이에요? 동격의 대시죠. 예, the fact를 뒤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That you cannot use the same resources to produce to separate things at the same time. 요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즉 너가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뭐를요? 같은 자원을 뭐 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뭘 생산해요?
두 개의 따로 떨어진 것들을 동시에, 즉 동시에 두 가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같은 자원을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하나의 자원으로는 하나만 생산하는 거지 하나의 자원으로 동시에 다른 두 가지를 생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If you want to grow cabbage죠. 자, 너가 만약에 재배하기를 원한다면 cabbage가 뭐예요? 양배추죠, 양배추. 예. 양배추. 자, on a bit of land죠. 바로 약간의 땅에다가 양배추를 재배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주절이죠. 너는 또한 사용할 수가 없대요. 그것을, 그것은 뭐예요? 랜드죠. 땅이에요. 땅을 사용할 수 없대요. 뭐를? 뭐를 위해서? 테니스 코트를 위해서 땅을 사용할 수 없죠. 테니스 코트에다가 양배추를 심을 수 없잖아요. 그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if you spend a couple of hours. 자, 너가 만약에 사용하는데 a couple of hours니까 2시간이죠? 어디에서 사용해요? 극장이죠? 인어 시네마에서 사용한다면 you cannot also use them. 그 2시간을 사용할 수 없대요. 뭐를 위해서? 정원을 파는 거죠. digging. 또는 그림을 그린다거나 painting a picture 또는 mending the boots죠. mend가 뭐예요? mend가. mend가 여러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를 수리하다 고치다입니다. 고치다 수리하다. 그러니까 부츠를 맨딩하지 못한 맨딩하기 위해서 시간을 못 쓴다는 거죠. 2시간을 영화를 보는데 썼다면. 그래서 you have to choose. 너는 선택해야 되죠. which 어떤 것을 of the many possible uses죠. 그러니까 이거 해석 잘해야 되는데. 자. 많은 가능한 사용들 중에 어떤 것을,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괄호 묶을게요. 괄호 묶어야 됩니다.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괄호 묶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많은 가능성이 있는 사용들 중에 어떤 것이 is the one you prefer. 여기서 one은 바로 use를 받는 거죠. 그 중에 어떤 것이 네가 선호하는 사용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possible한 이 use가 있어요. 그죠? 예. 근데 하나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이 is the one you prefer. 너가 선호하는 게 뭔지를 이걸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라면 얘를 결정해야겠죠.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선택은 하나밖에 못해서 우리가 기회비용을 잘 따져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use를 꾸며주는 말이 to 이하예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뭐였겠어요? 이 to which인데 which가 바로 use죠. 예. 원래 문장은 바로 요거였어요. You could put 아이고 잘못 썼네. 예. You could put the same 그죠? material or the same time, 그죠? 그 다음에 to use였단 말이죠. 근데 이 use가 겹쳐서 앞으로 간 거죠. to와 함께. 자, 그러면은 어떤 수거가 지금 나옵니까? 예, 바로 put 그리고 to use죠. put something to use. 여러분,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put something to use 하면은 뭐예요? 이것을 사용하다죠. 예. 사용하다 수거 몇 개 한번 정리해드리면 복습판단 차원에서 우리 make use of가 있었죠? 예, 이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take advantage of가 있었죠? 그쵸? 오늘 두 개 더 드리면 여러분 capitalize on이 있어요. capitalize on 이것도 무엇을 이용하다, 활용하다고 하나 더 드리면은 play 다음에 on이 있습니다. 이것도 활용하다, 이용하다예요. 오늘 수거만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마지막 문장만 너는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가능성 있는 선택들 즉 너가 그 같은 자원과 그리고 같은 시간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많은 가능성 있는 사용들 중에서 어떤 것이 네가 좋아하는 사용인지 그거를 선택해야 된다 이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활용하기 이전에 어느 쪽이 가장 나에게 원하는 것인지, 그렇죠? 이로운 것인지, 그러한 기회 비용을 잘 따져서 하나를 잘 선택해야 된다. 예, 그게 바로 이 Economics of Everyday Life예요. 일상생활에서의 이 경제학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